얘들아 악기 내려놓고. 아, 어떡하지? 지각하면 또 벌점인데. 너도 늦었어? 주석궁? 올라가. 뭐? 밟고 올라가라고 얼른. 첫날부터 지각할 거야? 그럼 실례 좀 할게. 야, 내 가방 좀. 고마워. 너도 얼른 넘어와. 주석군 뭐해? 빨리 넘어. 한미야, 너 여기서 벌써 노트북에 다 떴어. 너 옷에 진짜 예쁘더라. 그 드레스 베라한테 맞지? 응. 우리 엄마가 서울음대 졸업 공연에서 입은 건데 리폼한 거야. 어쩐지 완전 고급지더라. 어이 예비 1번. 예비 주제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비켜. 이게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예비 1번이 독창을 할까 봐 화난 거니 아님 예비 1번한테 실력으로 밀린 게 화난 거니? 솔직하게 말해봐. 고아인 나한테 배운 게 화가 나는 거니? 아니면 나한테 져서 화가 나는 거니? 그래서 어린애처럼 이러는 거야? 입학 첫날부터? 불쌍해. 불쌍해. 불쌍하고 슬퍼. 말 조심해. 네가 뭔데 우리나라 불쌍하대? 말 조심할 사람은 니네들이야. 자리 있어. 그래? 아이고! 여기도 자리 있어. 여기 앉아. 내 옆자리 비었잖아. 고마워. 니들 오늘 시간 되는 사람. 무슨 일인데? 엄마가 파티해 주신대.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가자. 뭘 물어. 한 명 빼고 다 가는 거지. 그럼 한 명 빼고 다 오는 걸로 할게. 석훈이랑 석경이 니들 놀 거지? 미안. 난 못 갈 것 같은데. 로나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나? 그래, 너. 같이 가서 우리 공부하자. 뭐야? 갑자기 웬 절친 모드? 둘이 언제부터 친구였어? 지금부터. 올 거지? 그럼 나도 집에 있고. 다들 자리에 앉아.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겠는데? 아직 차 좀 세워요. 왜? 생각났어? 오빠가 저 예비 1번 좀 꼬셔줘. 은별이 기집애 속 좀 뒤집어줄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저런 애 좀만 잘해주면 순식간에 넘어오잖아. 쟤를 이용해서 하은별 멘탈 좀 흔들어놔야겠어. 하은별 오빠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 됐어. 저런 애랑 엮이기 싫어. 제발 부탁이야 오빠. 나 하은별 진짜 이기고 싶단 말이야. 싫어. 다신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내가 죽어버려도 괜찮아? 볼수록 재밌어, 베라. 마음에 들어. 아버지가 죽인 건가요? 민설아가 그날 헤라펠리스 기계실이 있었다는 거. 저 알아요.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민설아를 죽였다는 대체 무슨 근거로?
민서라 헤라펠리스에서 죽었잖아요. 아닌가요? 기계실에 가둬놓은 거 아버지죠. 대체 누가 그래?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제 대답을 듣기 전에 아버지부터 대답해 보시죠. 정말 아버지가 죽인 건가요, 민서라? 내가 왜? 그런 조물하게 하나 치우면 돼. 굳이 왜 내 손에 피를 묻혀야 하지? 아님 됐고요. 주무세요. 주석훈. 누가 기계실로 민서라를 찾아가진 않겠죠? 만약 그 애가 우리 관계를 밝히기라도 하면. 누가 그의 말을 믿겠어? 그냥 미친 애가 발악하는 걸로 생각하겠지. 그 망할 놈의 핸드폰만 찾으면 돼.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요. 만만히 봤다간 별에 우리가 당해요. 석훈이 줘? 고마운 일이 있어서 주는 거야. 고마운 일? 어이 상실이네. 너 주석그 좋아하냐? 관심 될까? 너 주석근 함부로 좋아하면 안 되는데. 석경이한테 허락은 받은 거야? 뭘 허락받아? 주석근 완전 주석경 거잖아.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 죄다 석훈이 좋아하는데 걔가 왜 지금까지 커플이 아니겠어. 그만해. 석훈이 같으면 어쩌려고. 이 배로나 주제도 모르고 깝치니까. 내가 안쓰러워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 안쓰러워서. 석훈아. 언제 왔냐? 고맙다, 배로나. 잘 먹을게. 응. 야, 누누. 우리 수업 끝나고 오랜만에 게임 한판 할까? 체육관에서? 어. 그래. 그러지 뭐. 다들 자리에 앉아. 배로나? 네. 중간 과제로 내준 공연 감상문 왜 아직도 안 내? 다 매진이어서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는 거야? 과제 너만 안 냈어. 점수 각오해? 하은별이 공연장을 왜 전세 냈을까? 양심에 찔려서 말해주는 거야. 일부러 그랬던 거야, 하은별이? 왜 그래? 그 기집애가 나 과제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티켓을 다 사버린 거라고. 엄마, 걔 때문에 나 과제 빵점 처리됐어. 중간고사 실기에서 1등 못하면 내신 엉망된다고. 아, 진짜. 자, 오늘 실기 수업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 청아예고 홍보 모델 오디션이 있다. 남녀 각각 한 명씩 뽑을 예정이고. 홍보 모델로 뽑히면 학교 모든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고 생기부에도 활동이 기록된다. 미리 지원자를 받을 건데 희망하는 사람. 오, 민혁이. 배로나, 너도? 네. 저도 청아예고 홍보 모델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용기가 대단하네. 그럼 지원자들은 준비 잘하도록. 이상. 너한테 할 말 있어. 말해. 할 말 없으면 나 가볼게. 좋아해.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알아, 부담스러워 할 거라는 거. 그래서 말 못했어. 하지만 네가 다른 사람 챙기는 건 못 보겠어. 야, 하은별, 너 왜 이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넌 나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지금 대답하지 마. 우리가 같이 홍보모델 되고 그때 대답해줘.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절대 다른 애한테 안 뺏겨. 특히 베로나한테는. 하이. 너네들이 웬일이야? 반 친구가 옆집으로 이사 왔다는데 놀러 오는 게 이상해? 갈비찜이야. 엄마가 갖다 주려서 겸사겸사 왔는데. 들어와. 응? 급하게 만드느라 맛이 있을지 모르겠다. 다음에 오면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아줌마,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희끼리 편하게 놀고 싶은데. 그래, 그래. 아줌마가 이렇게 눈치가 없다. 늦게까지 있어도 되니까 재밌게들 놀다 가. 배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아, 너는 성악하는 애가 평소에 이런 거 먹니? 아, 니네 엄마 너무 생각만 거 아니야? 고춧가루 떡칠한 떡볶이에 아우, 기름방목 밀가루 튀김에. 와, 우리 엄마가 이것들 봤으면 완전 기절각이었겠는데. 죄다 불량식품 비주얼. 우와. 니들 왜 그래? 말이 심하잖아. 다들 친해지려고 모인 건데. 러나야, 마음 상해하지 마. 애들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알잖아. 응, 괜찮아. 헐, 대박 사건. 야, 주석훈이 다른 집 음식도 먹어? 그럼 나도. 야, 나쁘지 않은 줄. 맛있어? 먹어. 그럼 나. 화장실 다녀올게. 맛있어. 야, 주스, 주스. 석훈인 내가 준 초코우유를 먹었을까? 나 아무래도 석훈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 뭐해? 아니야, 아무것도. 안 나가? 먼저 나가. 난 방 구경 좀 하고. 꽤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로나 은근 센스 있어. 그치? 글쎄. 앙큼하게 벌써 사진까지 찍었어? 석경아. 어? 뭐해? 방 구경. 예쁘게 잘 꾸며놨다, 그치? 아, 너는 내 머리핀 못 봤어? 머리핀이라니? 아, 그거 있잖아. 그 우리 아빠가 두바이에서 보내준 머리핀. 그거 다이아몬드 박힌 거 아니야? 그렇게 비싼 거 어디에 뒀는데? 아, 다 몰라. 짜증나. 우리 신성한 청아여고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도난 물품은 다이아가 박힌 머리핀. 워낙 고가의 물건이라 부득이하게 소지품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베로나, 필통 열어봐. 어? 뭐야? 너 연초표? 아니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네 게 아니면 이거 네 가방 아니야? 아, 저 진짜 아니에요. 억울해요, 선생님. 이게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니? 제니 머리핀도 네가 훔친 거 아니야? 베로나,
이래도 발뺌할 거야? 누가 학교에 이런 성인 잡지를 가지고 오래? 아, 저 진짜 아니라고요! 이거 일부러 누가 제 가방에 넣어둔 거예요. 야, 야 유재니. 너지? 네가 한 짓이지? 또 네 저작극이야? 말해! 네가 한 짓이냐고! 아, 뭔 소리 나도 머리핀 잃어버려서 미치겠는데! 아, 그거 우리 엄마 내 생일을 준 거라고, 우리 아빠가! 너! 예전부터 시건방 좀 말투며 태도며 마음에 안 들었어. 교무실로 따라와. 아, 제발 믿어주세요. 저것도 다 제 거 아니에요. 진짜 맹세할 수 있어요. 저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따라와. 아, 제발 제발 들어주세요. 네? 아, 진짜 처음 보는 거라니까요. 따라와. 아, 제발 제발 들어주세요. 네? 베로나 그 기집애 쌤통이잖아? 내가 신경 쓸 것도 없었어. 그런 애인 줄 알았으면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건데. 네 짓이지. 베로나 가방에 담배 넣은 거. 뭔 소리야. 나 아니야. 어제 로나 방에 들어간 거 너잖아.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난 아니야. 진짜야. 나 못 믿어? 나한테까지 거짓말 할 거야? 너한테 실망이다. 오빠. 주석훈! 이번 건은 벌점 정도로 끝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합 이상도 충분합니다. 정합 처분이 떨어지면 자연히 홍보 모델 지원도 불가능하겠네요? 어차피 베로나는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석경이와 은별이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로나는 학칙대로 처리해 주세요. 네. 어서 쓰라니까. 담배는 어디서 샀는지 언제부터 누구랑 폈는지 하나도 빼지 말고 자세히 적어. 다 안 쓰면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제 거 아니에요. 어머니 호출할까? 안 돼요.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 담배 안 펴요. 뭐 하려고 그래? 비켜요.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까지 베로나한테 신경 쓰는 건데? 베로나 젓가락 기집애가 뭐라고? 아까 대답 못한 거 지금 해줄게. 나 너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좀 꺼줄래? 주석훈. 주석훈. 아직 집에 안 갔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 베로나 가방에 담배 넣은 사람. 접니다. 진짜 네가 그런 거야? 진짜 네가 한 거냐고! 내가 그랬다고. 말긴 못 알아들어? 어떻게 네가?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해? 그냥 심심해서. 야, 주석훈. 너 똑바로 말해. 괜히 베로나 감싸려고 그러는 거면 제가 그럴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이유는 없지. 없는데. 너 잠깐만 기다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집에 가서 애랑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유, 당연히 그러셔야죠.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님이신데. 뭐 큰일이야 있겠습니까? 제가 잘 수습하겠습니다. 언니, 혹시 오늘 우리 로나 좀 데리고 있어줄래?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로나도 제가 데려갈게요. 석경이 옷이야. 오늘 석경이랑 같이 자도 괜찮지? 그럼요. 엄마한텐 오늘을 비밀로 해주세요.
아줌마가 많이 미안해. 석훈이 때문에 괜한 오해받고. 그거 석훈이가 한 거 아니에요? 응? 석훈이가 한 짓이라고요? 제 발로 찾아와서 자백했습니다. 일단 석훈이 어머님께서 오셔서 귀가 조치시키긴 했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하긴 이번 여름에 전 교실 에어컨 교체도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이 정도는 넘어가는 게 리즈너블 하겠죠. 주석훈, 너 이번 일은 예술부장님의 배려로 특별히 넘어가기로 했다. 너 엄빠 찬스 쓴 거야. 지난번 폭행 사건도 잘 덮어준 마당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유감이야.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홍보 모델 오디션에만 집중해. 야, 예술부장님한테 고맙습니다 안 해? 너 자식이 아빠 백만 믿고 건방지게. 누가 기계실로 민설아를 찾아가진 않겠죠? 만약 그 애가 우리 관계를 밝히기라도 하면. 해줄만 하니까 한 거겠죠. 저게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주석훈! 저 새끼를 그냥 팍! 내버려 두세요. 한창 그럴 때잖아요. 집행 유예 기간에 또 사고를 친 모양이지. 진짜로 네가 한 짓이 맞나? 베로나 가방에 담배 넣은 거. 아따야, 한 번도 제대로 된 벌을 안 받아봤으니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나 본데. 지금이라도 아는 누나한테 사과하지. 사과할 짓을 안 했는데요. 네가 싸움을 그래 잘하나? 어? 니 좀 치나? 마, 댐비라. 댐비 봐라! 그만하시죠. 마, 복싱을 할 거면 어? 공정하게 했었어야지. 선생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와, 마 주석호이. 뭐 생각보다 네 주먹이 마, 어? 와이린 일이 터진 너. 개소리 집어치우시고 집중이나 하시죠. 개소? 선생한테 개소? 그래. 제대로 한번 해볼까? 어? 주석호이. 싹 치우가래. 그러고 있으면 얼굴 타.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파스는 왜? 아까 봤어. 너 체육쌤한테 맞는 거.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야. 야, 갑자기 옷을 왜 벗어? 그 붙이라고 준 거 아니야? 줘. 오디션 잘 봐. 응, 너도. 오빠 왜 그래? 다쳤어? 아니야. 체육쌤이 오빠 팼다더니 진짜였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구호도. 아빠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 그러게 베로나 이래 오빠가 왜 나서. 아무리 내가 있다고 오해를 해도 그렇지. 쌤이 벼르고 있는 것 같아. 당분간 자중해. 자중할 게 뭐 있어? 진짜 범인 따로 있는데. 은별이야. 뭐?
하은별이 그런 거라고. 내가 봤거든. 베로나 집에 갔을 때 은별이가 로나 방에 있는 거. 확실해. 그의 짓이야. 은별이가 왜? 아, 오빠 좋아하니까 베로나 골탕 먹이고 싶었겠지. 오빠가 베로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 속앓이 단단히 하고 있을걸? 어떻게 그런 천박한 상상을 하냐? 하은별과 베로나 제대로 싸움 붙여놓으면 홍보 모델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도와줄 거지? 가자. 만일 제가 홍보 모델이 된다면 우리 청아예고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합격에 이견 없으시죠? 다음 주석군. 석군이가 멋있긴 멋있네. 석훈 카메라 테스트 합격. 잘해. 고마워. 이민혁. 꾸밈 없는 모습으로 친구들 모두의 표정을 담은 청아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아, 꼴값 꼴값. 지가 무슨 모델인 것처럼 굴어. 베로나 좀 의외다. 키가 꽤 있는데? 목소리가 많이 갈라졌네. 뭐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야? 너 설마 주석훈 좋아해? 대답해야 돼? 경고하는데 석훈이한테 얼쩡거리지 마. 걔한테 말도 걸지 말고 웃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 싫은데. 어? 나 홍보 모델 꼭 뽑혀서 석훈이랑 같이 모델 할 거야. 꿈도 꾸지 마! 거긴 내 자리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 나 이번에 너한테 안 당해. 하은별.